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분당 보건소 압수수색 충격적인 증거 공개.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분당 보건소를 27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분당 보건소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 남부지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선TV 경찰은 이날 낮 12시쯤 수사관 6명을 분당 보건소로 보내 이 지사의 친형인 고이재선 씨와 관련한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실시했던 압수수색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분당서는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직권으로 고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10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또 이 지사가 방송 토론에서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을 부인한 의혹,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의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의혹도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와 함께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전날 이 후보에 대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데 이어 연이틀 공세를 이어갔다. 박 씨는 2012년 6월 7일 동서인 김혜경 씨가 딸에게 전화해 내가 그동안 너희 아빠를 강제 입원시키려는 걸 말렸는데 너희 작은 아빠가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고 말했다며 강제 입원 이야기가 김혜경 입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으나 그동안 말려왔다라는 대목에서 이 후보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인 셈이다. 박 씨는 또 6월 9에서 11일께 이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을 바꾸라며 저에게 욕을 해댔다면서 또 같은 해 7월 15일 어머니 댁을 찾아갔는데 몸싸움이 났고 존속 폭행으로 신고해 밤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새벽에 또 이 후보가 전화를 걸어와 욕설을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의사인 제가 보기에 의사들이 친형을 대면하지 않고 정신병이 우려된다는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보건소나 공무원들, 관할 대학병원에 뭔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로 직권남용 의혹이 깊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막말은 2012년 6월부터였고 형제들 사이에서 어머니 관련한 다툼은 7월 15일의 일이다라면서 자신의 형이 어머니를 폭행해서 막말이 나왔다는 이 후보의 해명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전날 공개한 스캔들 의혹에 대해 주진우, 김어준,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일부터 이 사실을 알지만 침묵한 침묵의 동조자 이름을 밝히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 기자가 진실을 밝히면 이 후보를 둘러싼 여배우 공방은 끝난다며 대통령들의 보리에도 맞섰던 주진우는 어딨나.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김남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자회견 내용은 이 후보 형님 부부의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 후보는 자신의 막말에 대해 수차례 사과했고 또한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하며 선거 기간에는 모든 공격을 감내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선거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마타도어를 일삼은 바른미래당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